오늘은 평범한 분들이어도 N자 똑똑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N잡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N은 두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고 잡은 직업을 의미하고요. 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조어는 생계 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초기에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N잡너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수익원도 다양할 뿐더러 다양한 역량이랑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9년이 지난 지금은 그림 N잡너가 된 케이스이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접근 전략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긴 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N잡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무작정 다양한 일들을 시도하게 되면요. 돈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불안감으로 이어지고요. 그 불안감은 시작을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기도 해요. N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의 시그니처 역량을 발견하시거나 없다면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N잡으로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있죠?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뭐 블로그 애드센스 이런 것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많고요.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라이더처럼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림의 경우에는 뭐 스톡 판매, 뭐 크몽에서 뭐 외주 받는 거, 뭐 마플샵, 뭐 이모티콘, 뭐 전자책 등등이 있을 테고요. 이렇게 N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 많은 방법들이요, 단지 방법들인 거지 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이 벌린다는 정보만 듣고 이것저것 하는 건요,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시그니처 역량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맞나 싶은 거고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음식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노티드 도넛 잘 아시죠? 노티드 도넛의 시그니처 메뉴가 뭐죠? 우유 생크림 도넛이죠. 저도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 또 갑자기 먹고 싶네요. 아, 이게 아니죠. 그런데 노티드 도넛에 가면 우유 생크림 도넛만 파나요? 아니죠. 여러 가지 도넛도 팔고, 와플도 팔고, 음료도 팔고. 뭐 그렇죠. 또 메뉴만 파나요?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양하게 콜라보도 하고 콘텐츠도 발행하면서 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유 생크림 도넛으로 유명해졌지만 다양한 도넛뿐만 아니라 도넛에 잘 어울리는 메뉴랑 문화로 파생시키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저희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축 없이 이것저것 할게 아니라요. 메인 메뉴를 기반으로 N잡을 파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굿즈는 풍경 그림으로 만들고 외주는 인물 초상화로 받고 뭐 콘텐츠는 뭐 그림 그리는 브이로그로 만들고 뭐 이모티콘은 뭐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중심축 없이 이것저것 건드려 보고만 있다면요. 잠시 그 일을 멈추시고요. 내 핵심 역량, 그러니까 내 시그니처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한마디로 똘똘하게 N잡을 하시려면요. 이것저것 계획 없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N잡을 확장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그니처 역량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소소한 N잡너가 되셔야 돼요. 아니, 아까는 뭐 시그니처 역량 하나를 키워가지고 뭐 N잡으로 확장하라 마라 하더니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러셨죠, 지금. 시그니처 역량을 발견하기 전에 N잡은요, 부업 정도의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씩 다 해보셔야 돼요. 그게 수익이 적든 크든 상관없이 최대한 다양한 시도랑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적게라도 수익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해요. 큰 돈을 목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은 그 시그니처 역량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부업으로 큰돈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부업으로 큰돈 벌기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수익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한 목표는 단순히 경험하는 것보다는요.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고요.
시간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내가 부업이더라도 그 일에 충분히 몰입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충분히 몰입했는데 뭐 잘 안 되고 또 어려워 또 내가 잘 못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때 그 N잡은 과감히 걷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걷어내고 걷어내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시그니처 무기를 다듬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번아웃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시도하고 배우고 실패도 많이 해봤어요. 뭐 POP부터 시작해서 손글씨, 뭐 캘리그라피, 초크아트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배워보기도 했고요. 종이 위에 오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서 또 굿즈도 만들어보고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 모아서 책으로 출판도 해보고 또 먹숭이라는 귀여운 캐릭터 만들어서 NFT도 해보고 콘텐츠도 300개 이상 만들어보고 또 그림 관련된 클래스도 운영해보고 등등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수익도 조금씩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이것저것 도전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항상 뭘 그렇게 쉬지 않고 하냐 뭐 이런 말도 진짜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란도 정말 많이 왔었어요. 뭐 이러려고 막 퇴사했나 싶기도 했었고요. 또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돈이랑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저처럼 그렇게 많은 돈이랑 시간을 쓴 사람도 흔치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또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니까 뭐랄까 좀 후회가 남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이미 해봤거나 아니면 좀 뭔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선명해졌어요. 한마디로 시그니처 역량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좀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예시로 그림 있는 책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을 텐데 이 프로젝트는 몇 년 전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요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3천여 분이 다녀간 프로젝트가 되었고 뭐 클래스 101이나 뭐 전자책, 뭐 이번에 와디즈 펀딩, 콘텐츠 뭐 외주 뭐 이렇게 다양한 N잡으로 파생시키게 되었어요. 이러한 결과들은요 제가 소소한 부업 강도의 N잡을 수없이 도전하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은 그림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소소한 N잡을 일단은 먼저 시도해 보시고요 거기서 여러분만의 핵심 역량을 발견하시는 게 포인트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N잡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업, 그러니까 본업의 여가를 이용해서 갖는 직업을 의미하는 N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일, 즉 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확장시키는 다양한 직업이라는 의미의 N잡이 있어요. 내가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그런데 그 돈이 작고 소소한 게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원하신다면요. 최종 목표는 핵심 역량에 기반한 N잡너로 뻗어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단, 그 핵심 역량은 인터넷 검색만 한다고 해서 절대 짠하고 나오지 않아요. 내가 다양하게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경험은요. 그냥 막연하게 이것저것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은 돈이라도 수익을 발생시켜 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단계는 작게라도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소소하게라도 수익을 만들어 본다. 2단계는 여기서 나만의 시그니처 역량을 발견한다. 3단계는 아깝더라도 집중하기 어려운 N잡은 덜어낸다. 4단계는 시그니처 역량을 중심으로 N잡으로 확장시킨다. 이 4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 4단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요, 작게라도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경험해 보는 거, 이거 진짜 말이 쉽지 생각보다 실천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0단계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 0단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이 더 수월해졌거든요. 그 0단계를 지금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0단계는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0단계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